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의 뉴스 중에 그 이면을 들여다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우중 전 대웅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숙한으로 별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제가 쭉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통상 우리 언론들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 기업인들이 별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예의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고 김우중 회장 관련 보도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남긴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은 데다가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곧 김우중 회장 보도에서 언론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부고 기사인데.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언론이 부고 기사에 좀 약해요. 매우 약합니다. 예. 아, 기준도 좀 명확하지도 않고요. 네. 어떤 기사가 많았는지 김우중 씨 관련해서는요. 엄청나게 기사가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12월 10일자 보도 제목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신화 일권엔 세계 경영 선구자. 이런 제목이었고요. 네. 조선일보는 어제 외부 기고를 실었는데 김우중의 메시지 개척하라 도전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는 기자 수첩을 썼던데요. 김우중 회장이 보여준 원로의 품격.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전부 다 약간 뭐랄까 호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후하네요. 그러니까 네.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좀 이해가 가는 대목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언론이라면 예의를 차리는 것하고 평가는 좀 달라야 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상당수 언론은 공정한 평가보다는 예의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놓쳤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에 대한 평가라든가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외환 위기를 초래한 재벌 체제 모순이 좀 상징적으로 집약돼 있다는 비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네. 근데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을 안 했더라고요. 당시 대우그룹은 뭐 정경유착, 방만 차입 경영, 문어발실 사업 확장, 천문학적 부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거든요. 네. IMF 사태 때 대우그룹이 41조 원 규모의 분식 회계가 적발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룹이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큰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네. 대우그룹이 남긴 부채가 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부채는 금융기관의 부실,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당시에 기업이 망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공적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30조 원 정도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네. 됐는데요. 그 대우그룹에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던 게 네. 대우그룹 책임론이 제기가 됐을 때 김우중 전 회장이 보인 태도입니다. 해외로 도피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노동자들이 2001년에 김우중 체포 결사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2005년에 김우중 전 회장이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천여억 정도를 선고를 받았는데 네. 당시 재판부가 김우중 전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보다 회계 부정 등 불법 경영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언론들이 또 이런 지적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우중 체포 결사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금 해외 도피 중이었고요. 네. 전두환 체포저도 있었는데 결국 체포를 못했지만요. 이게 사실 우리 언론이 그 본질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노동자에게는 좀 부정적이고 기업에는 친화적이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원래. 묘하게도요. 네. 지난 10일이 곧 김용균 노동자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묘하게도 이제 김우중 회장 별세 시기하고 겹쳤는데. 네. 보도량 자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김우중 전 회장 쪽으로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거칠게 말을 하면
주류 언론은 기업인이나 자본가의 죽음은 과잉 애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은 과잉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미완의 과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미납 추징금 17조 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재산은닉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완의 과제들은 언론들의 세계 경영 극찬 속에 좀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이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저도 뉴스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 지상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다뤘어요. 공과를 좀 다루긴 네, 했습니다. 다루기도 하고 김영균 씨 관련된 아이템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신문 쪽 얘기죠? 신문들하고요. 예. 특히 뭐 경제지들 예. 그리고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그런 기사들 예.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기업의 우호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 우리 언론이.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너무 김우중 회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긍정적인 면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요. 예. 다만 언론의 평가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기업 쪽에 좀 친화적이고 노동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기조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